대해서는 이 ISD를 배제하겠다. 그 다음에 뭐, 이 제소 대상 범위나, 그 다음에 그, 이런 부분에서도 이 시민사회로부터의 비판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협상이 진행된 과정에서 이 수용에 대한 그 ISD 적용을 배제하겠다고 하는 원래의 법무부 아니었죠. 원래 우리 또 우리 정부의 아니기도 했고, 그러던 것이 이 대략 다 작년 하반기 이후에 이게 다시 이 뒤집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원래 미국 요구했던 그런 안들이 관철되던 이런 어떤 과정들을 보면서 저희들로서는 아주 심각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이제 이 결과가 나온 걸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 간접 수용이라고 하는 그 부속서가 끝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부속서의 맨 마지막 조항이 이제 이 예외 조항인데 거기에 우리 정부 측에서 부동산 가격하고 이 조세 문제가 이렇게 예외로 포함시키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원래 그 쟁점 ISD 자체를 인정하냐 마냐의 쟁점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끝은불에 예외 조항에 두 개를 넣니 마냐는 논쟁으로 지극히 왜곡 축소되어서 지금 결과 나온 것도 물론 우리 김 대표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협정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인데 특히 과세 조항 쪽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원래는 우리 정부가 예외 조항에 넣고자 했던 것이 그 일반 과세, 세금을 매기는 거. 이거는 이제 그 간접 수용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 원래 그 이 정부 초안에는 간접 수용 자체도 우리 국내법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런 언급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특히 이 과세 문제와 관련해서 이 과세 부과라고 하는 개념으로는 예외 조항에 들어가 있는데 다른 챕터에는 과세 조치라는 이름으로 이거는 ISD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후자 챕터에서는 이게 들어가 있지만 또 다른 챕터에 가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이런 불일치가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저희들로서는 어떤 경우에도 이 투자 챕터에 있어서 ISD는 이건 인정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거는 미 호주 FTA처럼 국제적으로도 빠진 선례가 있고 그다음에 정부 측에서는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우리가 체결한 다른 FTA 다 들어가 있다 이야기하는데 다 들어가 있는 그 ISD하고 한미 FTA ISD는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 단체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말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그거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이제 쭉, 저도 이제 변호사고 법률가입니다만, 이 투자자 국가 제소, 이 문제 가지고 시민단체나 이혜영 교수님이나 다 우려를 표시하는 건 충분히 일리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지나치게 관념적이고 현학적으로 과장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대한민국이 체결한 81개 국가의 투자협정 대부분의 ISD가 다 들어있습니다. 물론 내용상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 골격은 동일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 중국과도 이게 이미 체결했고 중국과는 현재 체결 중에 있는데 중국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투자한 투자액수가 3만 2천 건에 500억 달러가 넘는 돈을 투자를 했어요. 제가 이걸 하나 가져왔는데 얼마 전에 한국인이 중국의 백두산 호텔에다 투자를 했는데 중국 정부가 백두산 근방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등록을 하려는 동북공정의 일환으로서 이 호텔을 전부 철거시켰습니다. 다섯 개 호텔이 대호텔을 비롯해서 철거되는 불이익을 당했어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중국에다 500억 달러 이상 투자를 해서 중국의 이런 예상치 못한 행정조치나 법률조치로 자기 투자 재산이 손실을 당했을 때 중국 법원에 제소하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대한민국 판사가 한 명 끼어 있는 월드뱅크 산하의 익시드라는 국제 분쟁 해결 센터에다가 의뢰하는 게 더 유리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FTA를 이미 체결한 대부분의 이미 우리가 FTA를 체결한 나라 싱가포르부터 시작해서 다 ISD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 자체를 한미 FTA에서 빼라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이고 FTA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되느냐. 한국이 체결한 81개 국가 투자보장협정에 ISD가 다 들어있는데 현재 대한민국 이로 인해서 피소된 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95년부터 나프타 회원국 10년이 넘은 중에 총 44건이 피소됐는데 일방적으로 미국이 승소한 것도 아니고요.
멕시코 뭐 맥클레더 애틀서 사건 같은 걸 보면은 제가 보더라도 멕시코 정부가 잘못한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히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외국에 직접 투자를 하나라도 더 유치시켜서 대한민국 땅에 유치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유인할 것인가가 주 목적이고 그 유인된 투자자가 우리 공공복리 정책을 제한할 정도로 무리하게 자신의 재소권을 남용한 것을 또 같이 통제해야 되는 이익이 상충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관되게 김현종 본부장이나 우리 김종원 대사한테 지적했던 것은 간접 수용 개념에서 공공환경 보전뿐만 아니라 부동산 정책과 조세 정책을 제외해라. 쉽지가 않았습니다. 열심히 싸워서 제외시킨 것은 큰 성공이고요. 여기서 하나 또 하나 지적할 것은 이게 지금 제한적 열거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외에는 그러면 다 제소 대상이 되는 거냐. 간접 수용 개념에. 이 원문에 나와 있듯이 이것은 search yes.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여섯 가지는 제외되지만 이거 이외에도 각 주에 따르면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뭔가 비례적이고 특별하게 신뢰 보익을 침해할 정도로 극단적이고 차별적 조치가 아닌 이상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이러한 정책은 간접 수용 대상 적용에서 배제됨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 과연 우리 시민단체가 지적하듯이 그게 난리가 날 문제인가. 81개국하고 한국이 체결한 지금까지 한 번도 피소가 된 사건이 없는 건데 몇 가지 일어날 개연성을 과장을 해서 예. 이것 때문에 뭐가 이렇게 크게 난리 날 상황으로 보시는 것인가. 말씀드릴게요. 예. 그 이야기를 제가 조금만 제가 예. 그 예를 들어 ISD 자체가 없다든지 예. 그게 우리가 체결한 BIT 그러니까 투자협정 예. FTA 없다든지 그런 이유로 해서 빠지라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예를 들어 우리가 체결한 그 다른 FTA에 이런 어떤 ISD 관련 조항 같은 걸 보면은 적법 절차에 따른 비차별적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ISD에서 빠집니다. 그 다음에 국내 절차 소진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먼저 국내 법원을 거쳐서 그래도 안 되면 국제 중재로 넘어가라.